처음 우리 유튜브로 소개팅 방송 하는 거고 이제 이 친구를 시작으로 신청자가 또 이렇게 있으면 소개팅 방송을 앞으로 좀 해볼 생각이고 남자건 여자건 이 친구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어떤 그 스펙 자 나이 32살입니다 키 170이고요 대전 발기 상태는? 정상입니다 차 유무? 없습니다 직업? 물류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수입? 연봉으로는 3천 정도 주량? 소주 3병 정도? 취미가 뭐야? 코인 노래방 가거나 아니면은 요리를 조금씩 하는 편이에요 본인이 봤을 때 요리의 급이 상중하로? A급이라고 보시면 아 진짜? 네 마탱이 간 것 같은데? 혹시 여자 이상형 일단 여자여야 되고 네 여자 키? 저보다 작았으면 좋겠어요 뭐 성격? 좀 적극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을 좀 리더할 수 있는 여자? 네 지역은 상관없어? 해외만 아니면 제주도? 제주도 괜찮소 종교? 사이비만 아니면 돼요 연상, 연하 이런 거 4살 차이까지는 위나 아니면 아래나 아 몸무게? 약간 통통한 근데 사실 얼굴이 이쁘면 통통이고 박살났으면 돼지야 맞잖아 뚱뚱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냥 그걸로 결론이야 그거야? 네 야 맞아 그냥 돌려서 이렇게 얘기한 그러니까. 거야 혹시 뭐 이미지 관리하나? 자 그래요 뭐 그러면 이제 이 정도면 됐고 혹시 이제 이 친구가 좀 뭐 마음에 든다 한번 좀 알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본인의 사진과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사진은 야 근데 뭐 지금 연락이 하나도 안 오는데 뭐 준비한 거 혹시 있어 뭐 이렇게? 노래 잠깐 준비한 노래가 뭐야? V.O.S의 미친 것처럼 어 V.O.S의 미친 것처럼 하이라이트 부분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또 만나봐도 네가 아니면 잠깐만 아니 나 안 웃어 아니 미안해 아 죄송해요 노래방은 저기 여자친구 생기더라도 혼자 가 알았어? 네 이게 노래 부를 때 홍기파 틀어놓은 줄 알았다고 모기향은 안 펴도 되겠네 이렇게 여름에 좋겠다 야 아 이 노래가 최애 노래야? 아니면은 야다의 진원이라고 아 그 정도 올라가? 올라가긴 해요 한번 해봐 어 해봐 해봐 그대를 따라서 이 세상 떠나가려 해 어 자 저기 네. 오케이 됐어 우리 좀 친해 어 감사합니다 지금 저녁 시간이라서 목소리가 좀 많이 안 나오는 그거 개 브라팅 소리 하지 말고 그 노래방 그냥 혼자 다녀 알겠어? 제발 저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연락 좀 주십시오 우리 친구 체크해요 우리 대한민국에 아직 때묻지 않는 이런 청년이 요즘에 있어? 별로 없어 야 뭐 연락 왔다 오 야 왔어 이거 봐라 이거 오게 야, 지금, 오잖아 지금 웃고 있는데? 오 이게 되는구나 오 야 이 카톡 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일단은 형이 받고 괜찮다고 하면 이제 서로 카톡 교환하면 되는 거야 네. 연락처 교환 받고 일단 푸사 좀 보자 대구산데 상관없잖아 상관없잖아 네 상관없어 그 해외만 아니면 된대 외모 마음에 들어? 와 야 오 막 뿅 갔는데? 93년생 아 동갑인 거야? 네. 어 야, 좋네 좋네 딱 좋네 통화는 부끄럽고 지금은 아, 둘이서 그러면은 카톡으로 대화를 해 그래 그러면은 물어보고 싶은 거 음식 가리는 게 있는지 없는지 아 생선만 못 먹는데 가리는 거 없대 성격은 쿨하고 자기 관리 잘하고 키는 152 좋아? 올린 거 아니야? 아이고 이딴 거 다 필요 없어 얘 이쁘면 끝난다니까 결국에 이게 남자의 본 모습인 거야 네 떴어요 입이 귀에 걸린 거 같다 좀 싼 거 아니야? 좀 나왔을 거야 화장실 갔다 와 그 뭐 뭐 연락이 와서 저 잠깐 그 방송 중이라고 좀 말씀 이제 카톡을 하고 있다가 카톡은 저기 막 좀 마탱이 갔어 좀 아니, 야 빨리 빨리 보내 야 하고 와 하고 와 하고 와 지금 어차피 그 친구는 네. 여기 라이브 보고 있어 그래도 혹시나 이제 뭐 네, 예의니까 아 예의 알았어 알았어 갔다 되게 착해 착하네 순수해 아 네 괜찮아 때무지 않았다고 친구 뭐 어떻게 솔직히 이렇게 연락 올 줄은 알았어 몰랐어 솔직하게 몰랐어요 깜짝 놀랐어 아, 이렇게 연락 올 줄은 몰랐어 네 야 너도 혼자 살아? 대구에서? 어머니랑 산대 그러면 할 수 없네 텔 가야겠네 둘이 만약에 잘 되면 왜 또 왜 이 꼬리가 올라가? 아니 벌써 한 거야? 아니 씨발 벌써 섰어 아니 뭐 신종 상딸이야 이거 뭐야? 당황스러워서 그래 벌써 한 거야 이거? 얼굴 엄청 빨개졌어 나 저기 북한 국인 줄 알았잖아 뭐 온 거 같은데?
근데 왜 그 똥구멍에 넣어놨어? 아니야. 자기 여기다 넣어놨어. 진동 혹시 느끼려고 한 거 아니야? 어이씨 뿌랄까. 아니에요. 아니 핸드폰을 왜 X 안에다 넣어. 어이씨 뿌랄. 왜 그런 쪽으로 보라고. 그러면은 이 진동이 핸드폰 진동이 아니고 저 여자한테 온다는 진동을 생각하고 있는 거야? 이런 씨발 거. 야, 그 저기 케이야 너 왜 갑자기 채팅이 없냐? 카톡은 와? 튄 거 아니야? 어 왔네. 아니야. 아, 아 노트북 PC로 들어온대. 적극적이야. 기분이네요. 지금 귀여웠어? 그럼 저기 데이트 저희 처음 만날 때 뭐 먹으러 갈게요? 닭발이지. 미친 닭발. 네가 갈 거지? 대구로. 가야죠. 이사 갈 거야? 아 이사 가는 거. 네가 갔으면은 저 K가 맛집을 소개를 해. 계산 네가 하고. 네. K가 그러는데 네. 얻어먹는 거 싫대. 마인드가 되게 좋은 거 같아. 이거는 네. 제가 다 지출을 하는 편이라서. 그래 그러면은 네가 얻어먹고 커피를 네가 내. 커피를 한 8,000원짜리 먹어. 커피 존나 비싼데 없어? 한 6만원만 이런데 없어? 미친 6만원. 그리고 이제 그 뒤로는 이제 또 알아서 하시고. 호텔은 어디로 갈 거야? 동성로에 많아. 바로바로 가야지. 네. 고자야? 아니 전 그렇게 그 양아치가 아닙니다. 네. 어 15세가 또 야 그러면 우리를 또 매도해 버리네. 그러면 내가 아니, 야 처음 만나가지고 까지 간 사람 다 싸다 양아친 거야? 아니 그건 아니. 다음에는 네. 얼굴이 북한 국기로 변해. 이거는 드립친 거고 네. 어쨌든 첫날 만나서 맛있는 네, 거 먹고 맛있는 얘기 많이 해. 그럼 일단 토요일 6시에 만나기로 한 거야? 네. 좋았어. 잠깐만. 시부님이 관심 있다고? 저기 왔네. 저 접어 이제 그거 저. 손은 K한테 카톡을 보내고 있는데 사진은 저기 다른 여자를 보고 있다. 그래 일단 대화해봐. 아 다 바쁘다 바빠. 자 그러면 여기서 밸런스 그 질문을 또 해줘야지. 별이야 K야? 저는 지금은 K한테 쏠리고 있어. 오케이 알겠어. 그 카톡 어떤 두 번째 여성분이 남자분 너무 K님한테 꽂혔네 제가 빠질게요 크크크 이렇게. 아까 보냈어야 돼. 이미 지금 계속 너무 진행 중이고 있는 상태에서 카톡을 보내면 조금 애매하지. 정말 죄송해요. 이제 오해를 좀 안 해 주셨으면 좋겠어. 화이팅 하래. 아니야 오해 아니야. 그냥 봤을 때 여자에 미쳐 있는 것 같으니까 그냥 그 여자랑 잘 해보라는 거지. 네. 오늘 어떻게 소개팅 방송 어땠어 오늘 또? 정말 만족스럽고 정말 감사합니다. 더 잘 됐으면 좋겠어. 그때 계좌번호 알려줄게. 미친 계좌번호. 그래요. 그래도 저 오늘 1호 저기 소개팅 방송 나와가지고 성공률 100% 찍고 가니까 형도 좀 기분 좋아. 그리고 다음에 또 이제 2호 게스트가 또 나올 수도 있잖아. 네. 용기를 또 주는 거지. 아, 승률이 좋구나. 앞으로도 이제 이 소개팅 방송은 진행을 이제 할 거고 이제 카톡 주시면 됩니다. 여성분들도 출연했으면 좋겠어 차라리. 왜냐면 우리 시청자들이 아마 봤을 때 좀 남자들이 더 많을 거야. 외로운 남자들이. 고생했어. 네. 오늘. 고생했습니다. 그래. 고생했습니다. 그래. 희망. 왜 자꾸 너 왜 K한테 X발거리는 거야? 야 너도 뭐라고 해? 네 미래 이 여자야! 네 미래의 와이프 된 사람한테 자꾸 또 저 기녀라는 씹싹구가 자꾸 욕하잖아. 근데 그렇게 채팅으로 그렇게 하게 되면은 뭐 그게 좀 있나? 너 돼? 아 너가 돼. 야 엎드려. 아 이 새끼 이거 뭐야? 엎드려. 아 너가 돼. 엎드려. 새끼 뭐 새끼가 지금 야 네 미래의 와이프가 지금 여기서 욕먹고 있는데